이거를 말려야 되는데 상추 대궁이 나오는 시점이 장마철하고 거의 겹치거든요. 네. 겹쳐서 말리기가 햇볕에 말리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건조기를 돌려서 건조기에 말려야 되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말려서 볶아서 할 거예요. 상추 대궁을 이렇게 말렸어요. 썰어가지고 말려서 이제는 이거를 덮어주는데요. 상추 대궁이 좀 쓴맛이 강하잖아요. 그래서 고소하게 덮을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지금 되게 얇게 썰어 있는 상태라서 한 세 번에서 많게 5번? 9번까지는 안 덮어도 될 것 같고요. 한 3번에서 5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. 이렇게 뒤적여주면서 뒤집어주면서 덮어주는 거예요. 이 속까지 다 덮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열을 가해서 덮다 보면 겉에는 타고 속에는 열이 다 안 가 있고 이렇거든요. 그래서 덮다가 이거를 다시 좀 식혀주고 다시 좀 덮고 이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. 스트레스를 좀 해소시켜주고 불면증을 없애주고 그렇게 해주는 역할들이 여기에 있어요. 특히나 대궁 속에는 많아요. 그리고 이제 간 해독에도 되게 좋거든요. 숙취 해소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, 술을 막걸리든 정기적으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거의 좋아하는 저희 집에도 한 명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시로 생각날 때 우려서 마셔주고 그리고 술을 과하게 먹었다 싶을 때 간을 또 해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독차로, 숙취해소차로 그렇게 마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고소하게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. 이게 약간 그 덮어지는 냄새가 있거든요. 냄새가 이렇게 나면 조금만 더 덮다가 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. 연기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탈 확률이 높아요. 그리고 타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덮고는 이제 꺼주는 거예요. 끄고 이거를 이제 식혀주는 거죠. 여기 덮다 보면 부스러기들이 나오거든요. 이게 보면 이렇게 그지요? 아. 네. 그래서 이 부스러기 때문에 새에 한 번씩 이렇게 새로 털어주고 요즘엔 보통 사람들이 그 튀김팬 있잖아요. 네. 그거를 많이 쓰거든요. 네. 튀김팬에다가 덮으면
이렇게 가스레인지 올렸다가 꼈더니 네. 이거보다 훨씬 수월하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서 부스러기들은 또 열을 더 많이 받으니까 단전에서 그런 탄 부스러기들도 같이 걸러지는 거예요. 이제부터는 아주 진짜 약한 불에다가 네. 네, 약한 불에 덮어야 돼요. 안 그러면 금방 타버려요. 상추대군 같은 경우는 색깔이 거의 연초록이잖아요. 그러면 덮다 보면 약간 갈색 톤이 좀 많아지겠죠? 아무래도 쓴맛도 있으면서 고소한 맛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? 병보다는 아무래도 유리병이 좋겠죠?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돼요. 색깔이 우러나는 게 보이죠? 향은 그냥 일반적으로 구수한 향. 네, 구수한 향이 맞아. 쓴맛이 많이 없어져요. 네, 쓴맛이 별로 거의 없죠. 네. 괜찮죠? 이거 그 보리차 끓이듯이 끓여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불면 속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게 따뜻한 네. 걸 먹으니까 네. 더워도 속이 좀 네. 편안해지는 시원한 느낌이 나잖아요. 아, 상추에서 이런 맛있어.